따라서 백색 소음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자연 소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그런 백색 소음도 더 더불어서 그러니까. 좋아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실제로 뭐 도서실이나 사무실에서 백색 소음기를 설치하고 백색 소음을 또 다운받는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? 네, 이렇게 막 설치하고 뭐 하는 일 없이 백색 소음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제일 좋은 거는 뭐 산이나 바다에 가면 제일 좋죠. 자연의 소리. 예, 예. 아니면은 심벌, 북과 같은 악기를 이렇게 조용하게 또 쳐보면 또 그런 백색 소음에 가까운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그 북미의 원주민들이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레인메이커라는 악기가 있습니다. 맞아요. 예, 그런 악기 뭐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, 집에서요. 그러니까 어떤 캔 같은 거 안에다가 이제 쌀이나 콩 같은 거를 집어넣고서 이렇게 돌려봅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소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백색 소음에 가까운 소리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백색 소음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.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생활 주변에서 뭐 샤워기를 이렇게 틀면은 아주 강한 시그널 소리가 있는데 샤워기 소리는 좀 센 소리예요. 아주 큰 파도 소리. 이제 이런 것은 진짜 화이트 노이즈 백색 소음이라 그러고 곧 또 조금 좀 듣기에 차분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세면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싱크대에서 나는 소리 있잖아요. 덜그럭덜그럭? 아니, 덜그럭덜그럭 그러면서도 쉬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소리가 나는데 이런 건 좀 부드러운 소리예요. 이런 부드러운 소리는 우리는 핑크 잡음이라고 이야기해요. 핑크 잡음? 네. 또 요거보다도 좀 더 고운 소리가 있는데 그 브라운 노이즈라고 해서 갈색 잡음이 있는데요. 네. 그런 거는 이제 에어컨이 이렇게 흘러갈 때 바람 또 선풍기가 천천히 돌아갈 때 바람 소리인데요.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사람의 기분이 달라져요. 기분? 그러면 한번 세 가지 그래요? 소리를 한번 들려줘 볼 테니까 한번 느껴보시겠어요? 예. 첫 번째 무슨 소리요? 네.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백색 소음을 한번 들어보죠. 진짜 어떤가? 신기하다 진짜. 아니, 폭포 소리. 이게 다 마음이 편해지는 소리들이에요.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너무 세면 이 아무리 좋은 소음이라도 이 큰 소리에 대해서는 사람이 싫어하게 돼 있어요. 그래요? 그 기준이 이제 한 80dB 되는 거죠. 그러면 백색 소음, 핑크 소음, 갈색 소음을 얘기해 주셨거든요. KBS